안녕하세요. 푸드칼럼니스트 이성입니다. 9월 15일 저녁에 방송된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은 맛의 대세 명불허전 순천 남도 밥상 편입니다. 불도저 스트라이커로 그라운드를 제패한 정대세 전 축구선수가 그의 아내 명서영과 1일 식객으로 출연해서 가을 맛의 대세 전남 순천의 밥상 세 곳을 찾아 떠났습니다. 1일 식객 정대세는 잦은 해외 생활로 한국말이 서툴다라고 했지만 걱정과 달리 맛 표현 대가의 면모를 보여줘서 식객 허영만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어와 일어, 영어, 독일어, 포르투갈어까지 무려 5개 국어 능력이 탑재된 내색남 정대세는 풍부한 맛 표현의 비결을 공개해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식객과 정대세가 찾은 첫 번째 순천 맛집은 순천 주안면 광천리에서 돼지 생갈비로 유명한 30년 노포 별미정을 소개합니다. 이 집은 응답하라 7080 어린 시절 향수가 물씬 풍기는 곳에 있는데요. 식객 일행은 이 집 단일 메뉴인 돼지 생갈비를 주문했습니다. 이곳은 고기 소비량이 일주일에 200kg를 사용하는 집으로 2대째 이어오는 명불허전 돼지 생갈비 노포입니다. 돼지 생갈비는 500g 2인분에 28,000원입니다. 생갈비는 고기의 붉은색이 선도의 척도가 되는데요. 살코기와 지방의 적절한 비율이 생갈비의 신세계입니다. 근육 지방량이 많아 풍부한 육즙이 매력적이고요. 양념이 없어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갈비의 맛입니다. 이 집은 일주일에 두 번 생갈비를 공수하는데요. 누린내가 적은 암태지만 고집한다고 합니다. 국내산 암태지는 빠르게 익힐 수 있게 포를 얇게 뜨는데요. 덧붙인 고기가 없는 진짜 돼지 생갈비입니다. 갈비 작업을 마치면 1도씨에서 72시간 숙성을 해서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신선한 고기 숙성이 만든 완벽한 맛입니다. 갈비는 토하젓하고 함께 먹어도 맛있습니다. 고기를 먹고 난 후에 주문 즉시 뜨는 다슬기 손수제비는 푸른 옥색의 다슬기가 고명으로 올라갑니다. 보기만 해도 개운해지는 색깔인데요. 다슬기는 10분간 삶아 속살을 빼내는 작업을 합니다. 빼내는 시간이 약 5시간 걸린다고 하니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시중에서 까는 다슬기를 사올 수도 있지만은 시중에서 파는 것은 다슬기 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어도 생 다슬기만 고집한다고 합니다. 다슬기 수제비는 소금 간만에서 깔끔한 맛입니다.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 전남 순천에서 돼지 생갈비로 유명한 30년 노포 별미정을 소개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